반갑습니다. 힘 좀 냅시다. 요즘 어디 가면 다 처져 계셔서 참 미안합니다.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2018년 6월에 지난 지방선거 때 서병수 시장 공동선대위원장을 하면서 아마 본격적으로 정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때도 이 지방 권력까지 뺏기면 이 나라 절단 난다. 제가 살 수 없을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그때 정말 부산 변호사의 수석 부회장직을 사임을 하면서 선대위원장에 합류를 했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 중에는 그때 서면에서 제가 얼마나 목청껏 이 나라 좀 같이 살립시다라고 외쳤는지를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지금은 더합니다.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입니다. 대한민국이 이상한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어느 하나 온전한 게 없는데도 이상하게 대통령의 지지율은 40%를 넘기고 있고요. 정말 국민 속으로 약자의 동행을 하겠다고 국민의 힘이 나름 노력하지만 아직 대한민국 국민과 부산 시민의 눈에는 한없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노력해서 대한민국 찾아야 됩니다. 살려야 됩니다. 아무쪼록 저는 이때 우리가 중요한 게 우리끼리 힘을 좀 모아야 됩니다. 뭉쳐야 됩니다. 여러분 하실 말씀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저도 우리 당협에 단톡방이 있는데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늘 비난, 비판 이렇게만 합니다. 우리끼리. 지금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잘못 정말 깊이 반성해야 합니다. 더 낮은 자세로 여러분들 곁으로 들어가고 더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과연 내년에 이 부산을 살릴 부산시장이 누가 되실지 과연 어떤 분이 국민의힘 당원이 아닌 부산 시민들이 원하는 대한민국이 원하는 어떤 리더를 원하는지 여러분들 정말 있는 그대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내부의 목소리를 넘어서 시민은 어떤 부산시장을 원하는지 이번에 왜 보궐선거를 합니까? 수백억을 돈 들여서 왜 보궐선거 합니까? 부산시장이라는 사람이 부산시청 집무실에서 권력을 이용해서 지위를 이용해서 직원을 농락한 겁니다. 부산 여성으로서 너무나 분노가 생깁니다. 저는 2018년에 대한민국의 미투 운동이 활발할 때 변호사로서 미투 법률 지원단을 수십 명의 변호사님과 함께 만들어서 피해자를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10년 이상을 부산에서 부산시 여성아동보호위원회를 하고 인권운동을 했지만 무색해졌습니다. 성추행 보궐선거입니다. 그걸 분명히 우리는 인식을 시켜야 됩니다. 부산의 위상이 얼마나 추락했습니까? 인구가 340만 명을 밑돌려고 합니다. 모든 면에서 우리 부산이 정말 찌그러져 가고 있습니다. 제 내년에 시장 후보를 안 나갑니다. 언론에 막 나오는데요. 저 그럴 마음 없습니다. 저는 정말 제 하나 불쏘시개가 되어서 이 부산을 살리고 대한민국을 살리는 시대적 사명으로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 계시는 여러분들, 이제 우리 저는 정말 누가 되었든 간에 여기 계시는 모든 후보로 언론에 나오는 전부 저는 그분들이 부산을 살리실 분들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누가 되었든 간에 시민의 지지 속에서 저도 최선을 다해서 이 부산을 살리고 대한민국을 살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그러는 과정에서 스스로
저는 적격자가 아니라면 스스로 멈춰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이 부산을 살리고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나서는 분들에게 다 힘을 실어줍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최상의 후보를 뽑아야 되겠죠. 오늘이 그 출발이 되길 바라고, 저는 오늘 이후로는 근거 없는 비난, 비방은 안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쪼록 오늘 20대부터 60, 70대까지 많은 분들이 와주셨는데요, 정말 고맙습니다. 더 열심히 해서 우리 국민의힘이 부산시민, 대한민국 국민들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그렇지만 다시 살리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가감없는 의견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고맙습니다. 네, 김미애 비상대책위원회 인사 말씀 감사합니다.